오지랖들? 그런 게 딱히 없. 아, 그럼 나도 서른 전까지 1억 정도는 모아놔야 되는 건가? 저축은 좀 빡시긴 한데. 네, 사실 오늘도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체감 온도가 46도라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집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어제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이제 밖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주변이 시끄러워가지고 목소리 하나도 안 들어가는 바람에 또 재촬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온 지, 도쿄에 온 지도 2년 반이 지나서 3년 차인데, 직장인 3년 차인데, 그동안 느꼈던 점들 중에서 좀 좋은 점만 좀 꼽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은 좀 불편했던 거가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장점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일본인은 남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뭐 물론 모여서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시집은 언제 가니? 지금 회사에서 직급은 또 어떻게 되고 돈은 얼마나 모아놨고 막 결혼 자금은 얼마나 있고 막 이런 오지랖들? 그런 게 딱히 딱히라기보다는 아예 없죠. 사실 저도 지금 결혼 정년기인가?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진짜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특히 우리 엄마.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아, 그럼 나도 서른 전까지 1억 정도는 모아놔야 되는 건가? 또 그럼 내가 모아둔 돈은 전부 다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되나? 약간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 나이 때는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혼자 유튜브도 하고,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굳이 남들 다 결혼해야 된다고, 연애한다고, 나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하고는 싶은데. 이제 부모님도 너 이제 서른 넘어가면은 남자친구 만들기 힘드니까 빨리 이제 한국 돌아와서 정착해라 하는 이야기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을 했었는데 제가 워낙 뭐 계속 무시를 하니까 지금은 포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일본에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살든 신경을 안 쓰니까 다들. 근데 또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남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 약간 좀 철저히 고립된 느낌은 받는 것 같아요, 가끔씩.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진짜 좋은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약간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일본 월급 적다고들 하는데,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혼자 살기에 막 쪼드릴 정도로 많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냥 딱 혼자 살기 적당한 만큼 벌고, 저축은 좀 빡시긴 한데. 이것도 진짜 제가 영상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일본은 진짜, 이뻐요. 거리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뭔가 보고 있으면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거리가 깨끗하고 불법 주차된 차량 이런 것도 많이 없다 보니까 좀 평화로운 느낌이죠. 물론 뭐 시부야, 신주쿠 이런 데 가면은 난장판이긴 한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동네. 약간 일본 영화에 나올 법한 풍경들이 고개만 돌리면 있으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브이로그에 담는 것도 그런 풍경들이니까. 특히 일본 문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자기가 영화에서 봤던 거리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뭐 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눈앞에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면서도 좀 좋죠. 근데 뭐 서울도 솔직히 공원 같은 거 되게 이쁘게 잘돼 있기 때문에 뭐큰 차이는 없긴 한데 뭐 어쨌든 이쁘다는 거. 물가 안 비싸요. 일본 물가 비싸다는 거는 특정 서비스나 아니면 교통비에 한정된 거고, 그 외에는 진짜 서울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훨씬 싸죠. 집 근처 마트 가면은 뭐 와규 스테이크가 막 1000엔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특히 저녁에 가면은 죄다 세일 스티커 붙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싸요. 뭐 식재료에서 아낀 만큼 다 교통비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긴 한데.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 今まで東京で一人で一人暮らししながら、なんかこれ嫌だなとか、これめっちゃ不便だな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なんか
もちろん最初はそういう現金しか使わない文化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やったんですけど今は普通に LINE Pay とか PayPay とかそういう電子マネーも普通に使えるからそんなに不便なところは言語の違い以外はないかも。まあもう夕方の5時なんですけど34度、もう暑くて本当に外出たくない。みんな熱中症には本当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本当死ぬかもしれない暑くて。